안녕하세요. 건축가의 공방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스케치와 모델링에 이어서 오늘은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싱지 사합에 도안을 붙여 바닥판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벽체는 라이싱지 육합을 만들고 잘라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창호를 뚫을 부분과 문으로 남겨둘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바닥판에 벽체를 붙이기 위해 도안의 벽체 부분만 잘라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바닥판 벽체를 붙여줍니다. 나머지 화장실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붙여줍니다. 바닥판 일부를 겹쳐서 바닥의 단차를 표현해 줍니다. 본드가 굳기 전까지 라이싱지가 뜨기 쉬우니 힘이 약한 나무 집게를 사용해서 본드가 굳을 때까지 잡아줍니다. 본드를 붙여서 바닥판과 결합해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풀장의 외벽도 만들어 줍니다. 데크 부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크래프트지의 일정한 간격으로 칼집을 내주고 도안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입 마당은 데크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모시지를 붙여주고 라이싱지 야부로 디딤석을 표현해 줍니다. 아크릴 벽체를 붙일 때는 바닥판에 먼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 위에 붙여주면 아크릴에 본드 자국 없이 깔끔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정원을 바라보는 부분의 폴딩 도어는 아크릴 앞뒤에 칼집을 내고 방향에 맞게 접어서 표현해 줍니다. 유리 외벽도 마찬가지로 도안에 맞게 칼집을 내서 프레임을 표현해 줍니다. 아크릴에 칼집을 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곡선으로 된 벽체를 붙일 때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외벽을 붙이기 위해 바닥판 옆면에 1mm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칼집을 내서 살짝 구부린 아크릴 벽체를 붙여줍니다. 다음은 라이싱지 이압에 5mm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띠처럼 잘라줍니다. 굴러다니는 딱풀로 라이싱지를 누른 채로 잡아당기면 라이싱지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곡선으로 붙이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바닥판에 단차가 있는 부분을 가려주면서 바닥판을 두께감 있게 표현해줍니다. 3D 프린터로 뽑은 가구에 라카르 뿌려 포인트를 주고 적당한 위치에 맞게 본드로 붙여줍니다. 지붕도 칼집을 내서 해치를 표현해 줍니다. 작게 잘린 수많은 종이를 떼어내다 보면 고양이가 도와주러 옵니다. 모시지에 5mm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잘라서 모시지 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드라이플라워 밑부분을 돌돌 감싸서 중앙 데크에 나무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천재 고양이 여름이가 나무를 심어줍니다. 풀장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하늘색 머메이드 지를 잘라서 붙여줍니다.
풀장에는 앉아있는 사람 모형을 붙여 바깥을 보는 느낌을 표현해줍니다. 나무를 붙여주다 보니 지는 마당이 허전해서 화단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포스트잇에 화단을 그려준 뒤 라이싱지에 붙여 자르고 건물 바닥판에 붙여줍니다. 비어있는 부분은 스펀지 파우더를 조금씩 떼어내서 붙여줍니다. 펜세그리티는 힘을 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드락 OT의 양면으로 라이싱지 이합을 붙여줍니다. 라이싱지 사합을 사용해서 바닥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직 부재를 붙여줄 부분에 도안을 잘라줍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자를 대서 반듯하게 잘라줍니다. 실을 묶어주기 위해서 바닥판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수직 부재를 붙이기 전에 직각으로 설 수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반듯하게 서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잘라줍니다. 강력하게 접착해야 하니 양면 테이프 대신 본드를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다음으로 바닥판끼리 실로 묶어주고 수직 부재도 실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텐세그리티가 완성됩니다. 정확한 도안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마우스 텐세그리티 또한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외부 공간을 표현해줍니다. 모시지를 잘라서 화단을 표현해주고 카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단과 슬라브를 만들어줍니다. 보강한 수직 부재도 깔끔하게 라이싱지로 덮어줍니다. 드라이 플라워랑 스펀지 파우더를 붙여서 적용 표현을 마무리해줍니다.